안녕하세요.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. 아따, 현진이 섹시하지. 아주 그냥 춤출 때마다 그냥 반해버리겠어. 물만두 되고. 근데 심지어 가지 안 좋아. 가지 제일 싫어하면 가지 마요가 돼버려. 현진 까미 빨리 보고 싶다. 까미 아빠. 까미 진짜 귀여워. 근데 누구야, 아빠? 어? 나 진짜 아이인 줄 알았어. 나 여기 있어. 현진이는 유리 멘탈이라? 야, 유리가 아니라 그냥 거의 눈 결정체 수준? 맞아. 그냥 떨어지면 바로 깨지는. 전 유리 멘탈이 아닙니다. 아니에요. 그래도 이렇게 멘탈이 좀 있는 거 있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약간 감성파잖아, 현진이가. 맞아. 되게 감정이 컨트롤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. 맞아. 근데 의외로 또 자기가 자기 페이스 컨트롤 할 때도 있어. 결정체 그런 건 장난친 거고. 싫고 좋고 그게 되게 막 정의되어 있잖아. 맞아. 근데 그게 뭔가 현진이한테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약간 반응이 되게 뭐냐 깨트러지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. 되게 솔직해요. 맞아. 자기 감정에 솔직해 되게.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그런 걸 다 표현하는 친구죠. 평소에 잘 꾸역꾸역 잘 참는데 이게 한 번 터지면 자꾸 끝도 없이 힘들었던 게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터지면 와장창 깨지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한번 깨진 거를 다시 주워담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냥 깨진 상태로 냅두는 상태로 제 감정에 제가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모든 마음이 다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. 저희 친구들한테도 그래요. 제가 한번 힘들다고 얘기하면 내 이야기에 내가 몰입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내가 막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제 몸 안에서 흥분을 하면서 와장창창 깨지는 것 같긴 해요.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. 현진이는 과몰입을 잘한다. 과몰입이 정확하게 뭐야? 진짜 그냥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같이 보고. 과몰입? 과하게 몰입한 거? 드라마보다 울잖아. 한창 스카이캐슬 봤을 때 방에서 보다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특히 드라마는 이제 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드라마랑 하루하루 같이 지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와 내가 남주 또는 여주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호텔 델루나 보면서도 와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막. 호텔 델루나 볼 때는 애초에 그 주변에 방해적인 요소를 다 없애고 봤어. 맞아. 들어오면 나가. 맞아. 나가. 그 호텔 델루나 보면 그 김준현 선배님이 먹방을 하는 게 중간중간에 나와요. 그럼 이제 장만월 그 여자 주인공 분께서 막 엄청 좋아하시거든요. 그 김준현 선배님 음식 먹는 거. 그래서 제가 런닝을 하면서 호텔 델루나 OST를 들으면서 런닝을 하는데 앞에 TV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딱 그 김준현 선배님 먹방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 이거 나랑 뭐 있는 거 아니야? 전생에 호텔 델루나 다녔던 거 아니야? 너? 힘들 때 노래 들으면서 우는 적도 있을걸. 네, 드라마, 뭐 영화. 맞아. 책도 되게 많이 봐. 뭐 비행기 탈 때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좀 힘들었던 순간을 되짚어보면 그때 몇 명이 책을 추천해줬는데 책을 읽고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.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위안을 많이 받았어갖고 아 이게 책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야 그때 이후로 뭔가 되게 책을 열심히 읽게 되었는데 아 그거 못 읽겠죠. 그냥 에세이 같은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너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멀리뛰기를 할 때처럼 네가 좀 더 뒤에 있으면 네가 더 뛰어올 수 있는 거리가 더 길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내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고 내가 좀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그냥 더 멀리 뛰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라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아직도 귀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저희 스테이가 편지에 다 써준 내용인데 상처가 나 있는 풀잎은 더 향기롭다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. 현진이는 귀가 얇다. 귀가 얇다는 건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막. 그러니까 되게 야, 너무 야식 먹을까? 잘 먹어 그러면은 뭐 할까 하면 그럴까? 하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니야. 자기 주체야 돼. 자기 그게 뚜렷해.
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 아니면 그럼 그걸 엄청 그냥 딱이지 칼 차단해 그냥 안 해. 그냥 안 해. 야식기?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약간 뭐뭐 하자 이거에는 귀가 안 얇고 뭐뭐 하대 막 누구누구가 뭐뭐 하대 뭐뭐가 그렇대 약간 이런 거에는 되게 굳게 믿고 약간 그런 거 같아. 그치. 쉽게 믿어. 그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. 맞아. 엄청 순수한 것 같아. 솔직하고 순수하고. 순수.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잘 챙겨주고 싶지 않냐? 맞아, 그게. 맞아. 뭐야, 이게. 그게 있어. 좀 챙겨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. 그런 약간 감정 솔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리숙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안쓰러워? 안쓰럽다? 근데 사실 현진이도 그걸 다 알고 본인도 약간 그거를 이겨내려 하는 것 같아서. 맞아요. 귀가 얇다라는 게 되게 내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. 뭔가 내가 딱 단정지어 살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잘 휘둘리거든요.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유리 멘탈이 맞네요. 네, 유리 멘탈입니다.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. 어떤 안 좋은 말이든 어떤 뭐 상처가 되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 그냥 다 무시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무시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좀 미성숙하다 해야 되나? 좀 미숙하다? 미숙해서 차차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내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간 이런 거를 찾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뭐 귀가 얇았던 거는 뭐 옷 살 때도 제가 예뻐서 고른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예쁘다 하면 그거 위주로 사는 편인 것 같아요. 옷을 잘 입는데 옷을 안 사. 옷을 안 사. 진짜 옷이랑 신발을 안 사. 맞아, 진짜. 진짜 딴 소리야. 되는데 하면서 맨날 옷을 안 사. 아, 옷 좀 사라고 하면은 아, 사야 되는데 하면서 안 사. 남의 옷장 가가지고 여기 있는데 왜 사? 그러고. 아, 진짜. 누가 아, 나 이거 버린다. 누구 입을 사람 가져라 하면은 바로! 저요. 좋은 거야, 근데 그것도 절약하고 나중에 미래를 보면은. 보통 가위바위보 하잖아. 근데 그 현진이 그 애절함 때문에 맞아. 그래. 아, 그래. 가져라. 그래. 너 다 가져라. 현진이한테 주자. 아, 현진이 형은 몸이 야하다. 몸이 야하다. 야, 뭐, 약간 너 몸을 직캠, 봤어? 그게 아니라 몸짓이 야하다. 약간. 아, 예전에 직캠을 봤는데 몸이 또 되게 이쁜데 땀이 막 온몸에 나 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는데 섹시하지? 약간 약간 섹시함을 넘어선 그런 보면 안 돼. 현진이는 강해질 거다. 저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저만의 길을 가려고 갈 겁니다. 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. 이미 제가 콘서트장에서 울고 난 후부터는 저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아서 우리 스테이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뭐 딱히 안 보여준 모습? 안 보여준 모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